안녕하세요, 여러분. 임보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분석 메이크업 주인공은 바로 모델 홍수주님 메이크업이에요. 사실 이게 제가 커뮤니티에도 한번 올리긴 했는데 재촬영이에요. 그 전에 찍었던 게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두 번째 촬영을 하고 있는데, 자, 먼저 또 여러분, 제가 홍수주님의 메이크업을 좀 잘 살렸다 싶은 사진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같이 전체적으로 살짝 훑어보면서 지나가도록 할게요. 사진들 속 메이크업이 다 다르지만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 눈썹 결과, 눈썹 모양이에요. 홍수주님은 눈썹 모가 긴 눈썹이거든요. 그래서 이 눈썹 모의 결을 잘 살린 눈썹이고, 아치형으로 눈썹 뼈를 살린 눈썹이에요. 전체적으로 도톰하게 잡은 게 특징입니다. 색조 메이크업을 볼 건데 약간의 음영이 들어가 있는데요. 메이블린 화보 사진을 보면 자주빛이 도는 쿨한 색감의 메이크업이 돋보이죠. 눈썹 결과 도톰한 눈썹을 살렸고, 속눈썹에 포인트를 주고 부드럽고 또렷한 느낌을 동시에 주고 있어요. 이 부분들을 오늘 포인트로 따오도록 할게요. 제가 이전에 그 수주님이 하셨던 메이크업 중에 뭔가 요즘이랑 좀 다르게 살짝 아쉽다 하는 메이크업을 하나를 찾아왔거든요. 물론 사진 자체가 오래된 사진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면 이목구비가 가지고 있는 무드가 조금 묻힌 듯한 느낌이 나죠.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바로 포인트입니다. 눈썹 색상과 볼터치 립의 색상 차이가 이렇게 심하게 날 경우에는 뭔가 시선이 눈썹으로 갔다가 볼터치 쏠렸다가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리고 섀도우가 사진상에서는 약간 노란빛의 잿빛 또는 브라운 색감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눈썹 색과 볼터치 립색 그리고 섀도우 색이 약간의 통일감이 없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메이크업에 뭔가 포인트가 느껴지거나 밸런스의 무드가 와닿기가 힘들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이 메이크업이 별로고 저 메이크업이 좋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요. 아, 내가 메이크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통일감이 없을 수 있겠구나 딱 캐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따라오세요, 여러분. 오늘 메이크업은 두 가지로 살려서 할 거예요. 첫 번째, 눈썹 결 살리고 싶으신 분들. 두 번째, 눈썹이 도톰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색감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과해질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색감은 좀 은은하게 사용을 하고 싶다, 또렷한 이미지를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랑 홍수주님이랑도 엄청 그 이목구비가 달라요. 하지만 전체적인 느낌과 여러분들의 이목구비를 빗대어 봤을 때, 아, 이런 부분은 내가 캐치해서 할 수 있구나,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사실 눈썹 앞머리가 굉장히 가깝게 연출이 된 눈썹이죠. 저는 오늘 홍수주님처럼 조금 이렇게 가깝게 연출을 하긴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캐치해서 적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적용을 하실 때는 나의 미간의 넓이를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미간의 넓이, 내가 약간 넓은 편이다 하면은 이렇게 수주님처럼 좀 가깝게, 내가 조금 좁은 편이다 하면 수주님보다는 조금 더 넓게 잡아주시는 게 조금 더 나의 얼굴에 맞게 캐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이런 걸 누가 알려줘? 내가 알려주지. 눈썹을 먼저 들어갈 건데요. 약간 밝은 컬러를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오늘 아이돌 브로우 파우더 케이 애쉬 브라운 듀오입니다. 사용할 때 진한 컬러보다는 연한 컬러 위주로 사용을 할 거예요. 제 눈썹보다는 수주님 눈썹이 조금 도톰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따와서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수주님 눈썹이 은근히 이렇게 굴리면서 가는 눈썹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치지만 좀 둥글게 가는 아치형이에요. 산이 너무 뒤에 가 있지 않더라고요. 이 눈 전체 길이에서 거의 중앙에 와 있어요.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여기 미간을 좀 줄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이 살짝 더 가깝게 나올 거라서 처음에 산을 찍고 진행을 해도 약간 뒤쪽으로 가게끔 결국에는 만들어지거든요. 일단 둥글게 갈 거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좀 도톰하고 둥글게 잡아주세요. 두꺼운 눈썹이 트레이드 마크이기 때문에 이 눈썹을 좀 잘 살려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가운데 산을 좀 잘 살려주셔야 돼요. 앞부분 좀 가깝게 갈게요. 브러쉬에 남아있는 색으로 앞부분 연결. 제가 다른 영상에 있는 사진을 보니까 끝부분이 많이 날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둥근 느낌으로 만들어주기. 이게 사진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도요, 이 왼쪽에 있는 사진과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보정의 느낌이 너무 다르죠. 모양만 참고하는 순으로 갈게요. 이렇게 채울 때는 좀 확실하게 밝은 걸로 하고 싶어서요, 얘는 페리페라 제품이고 페리페라 스피디 스키니 아이브로우 펜슬이에요. 라이트 브라운 사용을 할게요. 얘로 이제 사이사이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저처럼 눈썹 모 색이랑 브로우 색상이 너무 다를 경우에는 일단은 꼼꼼히 채워주시고 브로우 마스카라로 충분히 색감을 빼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스크류 브러쉬 할 때에도 결을 살리게끔 이렇게 올려서 눈썹의 색상을 밝게 빼주기 전에 눈썹 결을 먼저 살리고 갈 거예요. 저는 눈썹 모가 굉장히 많이 옆으로 누워있거든요. 이렇게 눈썹 모가 많이 누워있으신 분들은 투명 마스카라나 픽서보다는 그냥 브라운 마스카라를 사용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세워서 고정하기가 좋아요. 자, 여러분, 메모 이런 걸 누가 알려줘? 내가 알려주지? 투명 마스카라는 요거 에뛰드 하우스 탑코트 사용을 할게요. 반대 방향으로 앞부분을 좀 세워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결 방향대로 그냥 스크류 브러쉬로 고정이 되게끔만 여기 이렇게 약간 잡아주세요. 브로우 마스카라를 사용을 할 거예요. 브로우 마스카라는 아리따움 매드 피니쉬 브로우 마스카라 애쉬 브라운입니다. 일단 뒤에 색상을 최대한 빼주고 그리고 앞부분은 세우면서 그냥 칠하지 마시고 눈썹 결 살리면서 가주셔야 돼요. 그리고 약간 마를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클리오 킬래쉬 슈퍼프루프 마스카라 롱컬링 초코 브라운이에요. 브라운 마스카라로 결을 좀 살려주고 뭉치지 않게 올려주세요. 지저분해져도 사이사이 면봉으로 살짝씩 닦아주면 되니까 괜찮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눈썹이 좀 두껍다고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메이크업에서도 두꺼워요. 수주님 눈썹이 두꺼운 게 특징이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눈썹을 따라 해주시면 끝입니다. 모든 사람이 눈썹 결을 살릴 수 있냐 없냐인데요. 제가 예전에 그 메이크업 클래스 할 때 이제 수강생 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이 이렇게 눈썹을 살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중에 안타깝게도 살릴 수가 없는 눈썹들이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눈썹을 완전히 미신 분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눈썹 앞부분에 숱이 없으신 분들이거나 솜털처럼 얇으신 분들은 결을 올릴 때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눈썹 문신을 엄청 진하게 하신 분들은 결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아이 메이크업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뭔가 자줏빛, 약간 보랏빛이 도는 그런 쿨한 붉은 브라운 음영감을 줬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포인트 보면 윗부분은 약간 웜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웜톤 섀도우는 무조건 다 포인트까지 웜톤으로 해야 된다, 쿨톤 섀도우를 사용하면 포인트까지 무조건 쿨톤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 국룰이 있잖아. 그 국룰을 조금 깨부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팁이죠. 자, 그러면 섀도우를 먼저 가볼 건데, 오늘 섀도우는 이번에 웨이블린에서 보내주신 신상이 있는데 짜잔, 색감이 이 메이크업에서 사용할 법한 색감들이 주를 이루더라고요. 원래 제가 첫 번째 촬영할 때는 이 섀도우가 아닌 다른 섀도우 두 개를 조합을 했거든요. 근데 웬걸 이 두 번째 촬영을 하라는 신의 계시였나? 두 번째 촬영을 준비하는 동안 이번에 신제품 나온 거를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색상을 딱 봤는데 뭔가 이번 메이크업에 그 섀도우를 하나만 끝내도 괜찮을 법한 팔레트여가지고 제가 오늘 같이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베이스를 눈두덩이에 깔아줄게요. 이게 약간 웜한 컬러감이 나는 것 같으면서 살짝 쿨한 느낌이 돌더라고요. 눈을 살짝 이렇게 떴을 때 위에 색감이 보이는 정도로. 그리고 메인 색감은 요거 사용을 할게요. 일단 안쪽에 이렇게 발라주고, 이게 각 사진마다 보정이, 보정법이나 이런 게 다 달라서 사진을 보시면 안쪽부터 이렇게 언더까지 약간 자줏빛의 느낌이 나는 섀도우 느낌이 살아있죠. 이 쿨한 핑크빛의 섀도우를 베이스 바른 거에 중간 영역까지만 언더 삼각존도 채워주고 앞부분도 살짝 연결을 해줄게요. 언더에 이렇게 아이보리 쉬머한 컬러감으로 채워졌잖아요. 이 언더는 너무 많이 칠하지는 않을게요.
핑크빛만 돌게끔 잡아주는 선에서 그리고 여기 제일 진한 컬러 이용해서 포인트를 주도록 할게요. 약간 보랏빛이 은은하게 나서 색을 주고 보시면 약간 아이라인 대신에 꼬리 부분을 살짝 자줏빛 나는 브라운으로 뺐더라고요. 요거 사용을 할 거예요. 아리따운 모노 아이즈 레드빈 라떼 싱글 섀도우 이용해서 이렇게 라인을 살짝 빼주듯이 그리고 살짝 펴주고 여기 안쪽도 이렇게 약간 채워주더라고요. 이렇게 채워주세요. 다음에 점막을 살짝 채우셨더라고요. 사진 보시면 약간 점막이 채워져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안쪽 점막을 채워줄게요. 자, 그리고 뷰러를 갈 건데요. 뷰러랑 마스카라는 조금 짱짱하게 해주는 느낌으로 지금 요 사진보다는 요 사진이 조금 더 수준님을 나타낼 수 있는 뭔가 속눈썹 컬링이 잘 잡혀 있어서 속눈썹은 이 사진으로 대체를 해서 연출을 해줄게요. 꼬리를 최대한 가까이. 만약에 내가 했는데 속눈썹이 갑자기 훅 하고 올라갔다 하면은 너무 센 거야. 너무 이렇게 획 꺾인 느낌으로 갔다 하면 내가 힘을 준 게 너무 센 거예요. 올렸는데 올린 것 같지가 않다 하면 너무 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모질에 맞게 나의 힘 세기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뷰러 할 때의 진짜 중요한 포인트. 알았죠, 여러분? 집어주면서 끝까지 뿌리 쪽부터 좀 바짝 올라갔지만 확 꺾이지 않은 모양이거든요. 우리도 그 모양을 잘 살려서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고루고루 끝까지 확 꺾이지 않게 가주는 게 중요해요. 마스카라는 브라운 마스카라 사용한 것 같아서 같이 하겠습니다. 언더도 언더는 살짝 핑크빛 나는 펄을 사용을 해서요. 미샤 이탈프리즘 사용을 할게요. 1호 레이스 셔링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자 다음에 볼터치를 보면요. 약간 눈 밑을 기준으로 살짝 물든 듯이 연출을 해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줄 거예요. 아바마트 샤이 스마일 블러셔고요. 스틸라 소프트 글로우 파우더 블러쉬. 약간 요렇게 아래를 살짝 돌게끔 잡아주셨더라고요. 살짝 눈 아래도. 이거는 하실 때 혹시 만약에 여기 광대가 많이 튀어나와 있는 분들은 이 과정은 패스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메이블린 제품인데 핑크스테이, 키비펀 약간 이렇게 보랏빛이 도는 색상이에요. 얘는 사실 좀 컬러감이 엄하거든요. 입술 안쪽에다가 이렇게 약간 플럼기가 조금 더 도는 색깔을 얹어주는 게 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활용을 해줬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홍수주님의 분석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인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많이 해주시고 추가로 메이크업 분석했으면 하는 연예인들이나 화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리고 그 댓글 아니더라도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